안녕하십니까. 예, 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입니다.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오늘부터 기초단체장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불가지방자치 선거를 102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당 공천에 대한 지난 18대 대선에서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으십니다. 지난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누차에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청와대 입장인지 뭔지 대통령 생각이 어떤 입장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개특위는 그동안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입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면 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모든 위원들은 한결같이 헌법의 위헌성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당 공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이번 서한을 낭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이제 대통령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정당 공천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치권이 우리 국민을 설득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과감하게 폐지합시다. 정당 공천이 옳은지 정당 공천 폐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대통령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일동입니다. 이것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하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으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약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